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폭풍 질주하던 비트코인이 8,800만 원대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9천만 원을 터치하면서 1억 원도 뚫을 기세로 고공행진을 거듭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몰리고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 상승을 랠리가 한계점에 달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사자 대열에 올라타야 할까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비트코인의 질주, 집중 진단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강승희 데이터 테이블앱 대표,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 정말 파죽지세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때 9천만 원도 돌파를 했는데 지금 8,800만 원대를 움직이고 있죠. 최근 시세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강승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시세 동향을 조금 전체적으로 종합해 주신다면? 일단 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 예. 신고점들을 넘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해외랑 국내랑 가격 차이도 이미 프리미엄 상태로 된 지가 꽤 됐고요. 보통 이제 3% 정도였는데 이제 5% 이상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5% 이상 비싸게 네,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지난달에 많이 오른 거죠, 특별히.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오르고 옆으로 네. 쭉 가다가 다시 최근 2주일 동안에 다시 한번 더 점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이미 최고치를 뛰어넘었었는데 김동환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빠른 속도의 이 상승세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일단 상승이 시작된 거는 작년 4분기 당사분기? 이제 본격적인 네. 상승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0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네. 비트코인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을 했고요. 그때 이제 1월 10일까지 한번 올랐다가 네. 1월 11일부터는 조금 내렸죠. 그리고 이제 2월 초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한 2주일 동안 네. 최근 2주일 동안 상승분이 거의 한 20, 30% 정도 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죠. 다른 코인들도 지금 동시에 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거의 안 올랐었어요. 이게 좀 부진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 정도. 50%.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한 52% 정도. 그래서 좀 이더리움도 지금 올해부터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1월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받았을 때 잠깐 내렸다고 했는데 실제 그때 좀 많은 상승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작 승인하고 나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떨어졌죠. 그때는 왜 떨어졌어요? 일단은 물량 부담이 제일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이제 그동안 팔지 못했던 기관들이 네. 신탁으로 가지고 있던 상품들이 밝히면서 그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량이 해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는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FTX 파산이나 예. 이제 다른 거 제네시스 파산했을 때 있었던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도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팔겠다. 이제 현금화 시키겠다라는 부분을 허가해 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내놓음으로써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못 팔았던 물량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리에서 신탁계정에서 일단 팔고 네. 또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ETF들은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가? 네, 블랙락이 이제 발행한 것들에 대한 ETF는 매수를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초기서부터 이제 ETF 발행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을 순 매수에 들어가는 그 ETF에 들어온 돈이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마침 이제 3월 1일이 ETF 상장 이후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예. 여태까지 들어온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11조 원.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다른 것과 비교해 보실 때 얼마나 큰 규모라고. 이게 이제 ETF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들이 좀 유명한 편인데 그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놀랍다. 이게 전체 ETF의 역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속도다. 현재 속도가. 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 설명 주셨다시피 한 군데서는 주로 팔고 있고요. 10개가 있는데. 팔고 있고. ETF 상품이 10개가 있는데 예. 한 군데서는 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제 ETF고 예. 9개에서 이제 매수가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좀 제일 잘 되는 곳이 블랙록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인 블랙록 티커가 예. 이제 IBIT라는 게 있어요. IBIT. 네, 여기에 이제 50일 동안 비트코인이 쌓여 있는 게 지금 한 14만 1300개 정도. 그래서 이 속도도 사실 이제 그 크립토 업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단기간에 단일 주체가 빠르게 비트코인을 모은 사례가 이제 없었을 정도로 속도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좀 상징적이었던 것이 26일에 예. 그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날인데요. 2월 26일에요? 네. 이날 같은 경우는 IBIT 한 종목의 거래량이 그 나스닥의 QQQ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ETF 티커가 있거든요. 세 배 모르는 거. 네네네. 지수, 나스닥 그건 이제 TQQQ고. 네. 네. 하여튼 QQQ라고 QQ, 하는 네. 지수 추종 ETF가 있는데 요거보다 네. IBIT 한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던. 야, 그만큼 ETF에 많이 몰리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ETF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뭐 채굴할 때 보상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뭐 4월이다. 어떻게 절반으로 줄어드는지 4월이 오면 항상 이때는 가격이 올랐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를 하는 게 네. 실제로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뭐 매번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과거에 그냥 사례 세 번을 보면은 예. 전에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른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반감기가 네, 지난 이후에 올랐다. 근데 이제 반감기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보통 한 블럭을 형성하는데 몇 개의 비트코인을 준다 이건데 그걸 반씩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블럭이라는 걸 형성시키려면 무슨 컴퓨터가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컴퓨터가 돌면 전기료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도 노후화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하는데 실질적인 원가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비용, 원가, 원가라는 전기요금. 그래서 결국은 전기요금 제일 싼 곳에 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전기요금이 싸면 자기는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반으로 줄어드니까 전기료는 똑같은데 실제로 주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가 자체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쪽으로 예. 모양새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과거에 처음부터 1차, 2차, 3차 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대비해서는 뭐 예를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이 1차보다 2차가 적고 2차보다 3차가 적고 4차는 지금 이제 봐야 되지만 예. 결국은 2차, 3차 때보다 오히려 적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잖아요. 솔직히 그 1차, 2차 때는 뭐 7불, 10불 이럴 때거든요. 예. 1차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는 아무도 모를 때니까 예.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취매라는 것도 있고 ETF도 있고 그다음에 CME에는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상승폭은 조금 이제 예상으로는 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 보상 반감기라고 하는 게 이제 4월에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4월에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 이제 그 블록 개수로 되는데 지금 예. 블록이 채굴되는 개수를 대략 해와를 보면 예. 대략 4월 정도에 반감기가 오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 언제쯤 온다고 예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날짜를 사실 정확히 따져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반감기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주차들 그게 공급 측면에서 줄기 때문에 뭐 수요 측면에 수요는 늘어나고 ETF를 통해서 반감기로 공급은 줄어서 뭐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다고. 반감 반 이렇게 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굴을 통해서 하루에 이 네트워크 전체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 네, 네. 하루에. 그러면 이제 이게 450개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450만큼의 어떤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매도 압력이 공급이 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비트코인 뭐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은 그런 데서 거래되는 어떤 비트코인 거래량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 그러니까 450개가 하루에 줄어드는 것이 그다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크지 않다. 지금까지 반감기 전으로 네. 항상 가격이 크게 올라왔었던 어떤 일종의 서사, 내러티브가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반감기 이후에 왜 가격이 올라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전에 항상 그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제가 이 반감기 이후에 과연 계속 상세를 이어질지 그 부분 한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지금 그 가격,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보면 한때는 이게 주식시장, 특히 뉴욕 증시에 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마치 연동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는 IT 주식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는 일주일짜리 데이터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일주일짜리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함께 오르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밀접하게 움직였고, 특히 하락할 때도 같이 내려가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식 나스닥 같은 경우도 버블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작년 1월만 해도 침체라고 얘기 계속 했었는데 시장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을 보고 나스닥을 사거나 이런 아니면 나스닥이 불안하니까 그냥 나스닥 대비해서 두 배, 세 배 정도 움직이니까 그냥 비트를 조금 사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개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 지금은 또 약간은 잊혀졌지만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거 유행할 때 대부분 다 이 가상자산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기술주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러면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오르는 약간의 그 위험 자산 성격이어서 금리와 인하와 뭔가 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연동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술주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완화적인 어떤 통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가격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산 일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꼭 위험 자산과 그 궤를 같이 해서 계속 움직였냐?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뭐 디지털 금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은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자산이랑 또 같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오묘한 정체성이 조금 불투명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왜 비트코인이 오르냐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금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금 살 사람들은 다 샀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가 이미 진행된 자산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중화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처럼, 그 위험자산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많이 안 샀으니까 전기차 주식이 사실 위험자산처럼 기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정부가 승인하면서 그리 됐는데 관련해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 이더리움도 뭐 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럼?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반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상품에 대한 이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코인이. 예. 그게 어떤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증권성 논란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허락을 해주면 나머지 코인들도 다 해달라 그럴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SEC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ETF도 승인을 해줄 때 그 SEC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해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너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어. 네가 안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안 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준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약간 승인해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선물도 있고 이미 다 있는데 왜 이거는 했고 이건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선물이 이미 있거든요. CME에 상장돼 있는 선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푸시를 하면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야 이거는 증권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해주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50%보다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0% 이하다?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EC에서도 당연히 어떤 위원분들은 이건 해줘야 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선물 때문에 해줬다고 얘기하니 이더리움도 선물 있으니까 이것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반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ETF.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반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셨고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1월 10일이었죠. 우리도 조금 뭔가 이게 가능한가 투자자들이 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야당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들 우리도 승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또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사실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고 예. 굉장히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또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선 투자가 되는데 한국에선 투자가 안 된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당시에 이제 출시가 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금융당국에서 한국에서는 현물 ETF는 안 된다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예. 그 배경으로 논리로는 뭘 들었냐면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네. 기초자산이 안 된다. 요거를 네.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야에서 같이 이제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 보도가 됐어요.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을 때는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다 이걸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긍정적인 쪽으로 그쵸. 보도가 됐다 이거죠. 실제로 그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 공약으로 됐고 예. 다만 여당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는 됐으나 공약을 내지는 않았어요. 아, 여당은 국힘은 네.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 좀 신중하자 내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열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이 미국처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우리가 위반이 된다는 거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날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비트코인 선물 ETF들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현재 선물 예, ETF는? 네, 선물 ETF는. 예. 그리고 제가 기억에 홍콩에서 현물 ETF가 선물 ETF가 상장됐을 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중개를 못했었어요. 상장하는 날부터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걸 거래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인덱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은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 중에는 비트코인 두 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들도 거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서약개미들이 이미 그 ETF를 많이 사고 있어요. ETF 선물 ETF. 네,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 선물 ETF. 네, 두 배짜리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뭐
법 위반성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에 반해 선물 ETF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선물은 가이드라인 그냥 약간 창구지도 형태로 해서 선물사들이 비트코인 선물과 이더리움 선물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물 선물이요 선물 네. 못하고 있다 왜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증권사들이 처음에 이제 CME에서 선물을 발표를 했을 때 네. 실제로 다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증권사에 전화가 다 가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멈춰졌던 네. 건데 그게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네. 그에 반대로 해서 선물은 막혀져 있는데 이미 또 그 선물로 돼 있는 ETF들은 또 다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 미국 시장.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막혀있는데 어떻게 거래를 아니 선물 ETF는 안 막혀 있어요. 아, 선물 ETF만 하고 안 막혀 있는데 선물은 막혀 있는 거죠. 선물은 막혀 있는데 선물 ETF는 안 막혀 있는 선물 거예요. ETF. ETF는 안 막혀져 있으니까 뭔가 좀 지금도 얘기하면서 보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좌우가. 네. 네. 그래서 양쪽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선물 ETF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더리움 선물은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ETF. 아 ETF는 이미 열려 있고 이미 열려 있고. 제가 헷갈리네요. 네. 네. ETF는 열려 있고 선물 시장은 안 열려 있어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물은 아예 계속 닫아두는 게. 현물은 일단은 가상자산법이 통과가 돼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열거법이기 때문에 네.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금융기관이 취급해도 되는 자산이다라는 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법인들도 전부 다 최대한 거래를 안 터주고 있고요. 이제 업빛이나 빗썬 같은 경우도 법인들은 계좌를 틀 수가 없습니다. 개인만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뛰면서 가격이 뛰면서 관련 기업들의 뭐 주가도 뛴다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혜택을 보는 기업이라는 게 국내 기업들 중에 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이 섹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섹터에 가보시면 예. 연관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주식들이 이렇게 쭉 나래비가 되어 있고요. 연관 기업들.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내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실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채굴 기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크게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이렇게 하나씩 다 이제 얽혀 있긴 합니다. 가령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뭐 네, 코인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곳들의 운영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업비트라면 운영사가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뭐 우리기술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이런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또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거래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순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은 예. 납득할 수 있는 일견 부분이긴 한데 큰 관련이 없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섹터가 있는데 실제로는 큰 관련이 없다. 네. 관련 운영사들의 지분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뛰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 4월에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론 우리 약간의 김동완 대표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뭐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반감기 기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반감기가 지나면 한참 지나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왜 비트코인 왜 올라라고 네. 얘기를 하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그 컨센서스와 포모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컨센서스 다 오른다고 생각하는 오른다고 생각하냐 내린다고 생각하는 이제 홀딩하는 그런 예. 형 상황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네 포모 포모 증후군 예, 그 두 가지의 심리 상황들로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감기가 제가 전기료를 얘기했지만 한 26,500불 정도가 전기값을 고려했을 때 원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JP모건이라는 게 JP모건 리포트를 보면 반감기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33%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리포트를 냈는데 네.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뭐 네, 반감기 전에 지금 반감기 전에는 한 26,500불 정도면은 전기값이랑 하드웨어 값이라면 원가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원가가. 근데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블럭을 생성하는데 똑같은 전기가 들었을 테니까. 예. 근데 반밖에 안 주잖아요, 코인을.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한 5만 몇 불이 되는, 5만 2천 불 정도가 되는 거죠. 아. 4만 6천 불. 원가가 올라서. 네, 원가가 올라가서. 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때 되면은 다시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한 5만 3천 불이고, 그래서 5만 3천 불 정도가 까지가 원가였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지금까지는 원가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서 이제 막 가격들이 사서 올랐는데, 예. 오히려 그랬는데 그런 원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4만 6천 불 이제 5만 불대로 이제 막 올라가 버리면 너무 이게 과하다.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전망, 기관 투자의 전망은 어떻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올해 올해 1월 10일에 승인 나기 직전 한 두세 달 전부터 관련해서 전망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예. 지금 많이 겹치는 구간은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선이 가장 이제 겹치는 그 공통 구간이고요. 12만에서 14만 달러. 요 정도 가격대를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요거는 ETF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ETF 효과만.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돼서 뭐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그러면 요 속도는 좀 앞당겨질 수 있죠. 아니면 또 아까 JP 모건이 반감 이후에 33% 떨어진다고 전망했듯이 떨어질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비트코인 말고도 좀 관심 끄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요즘에 오픈 AI 창시자죠 샘 올트먼이 개발한 월드코인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 월드코인 이건 뭡니까? 뭐 일단은 인공지능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핫하고요. 예. 핫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하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눈 홍채 인식을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집어넣어 주면은 내가 코인을 줄게. 그래서 이제 오빗이라는 어떤 기구가 있고, 그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화기 같은 걸로 저희 홍채를 찍어서 그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 자기네가 저장을 해서 그걸 뭐 블록체인화 시켜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말도 하잖아요. 사람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도 나왔잖아요. 소라라고. 소라.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동영상까지 만들어진 그 소라가 발표된 이후에 이 월드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뭐냐면 소라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인지 기계 인공지능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영상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결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사람이 한 거야 아니야라고 했을 때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뭘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예. 솔직히 그 안에만 있으면 저희가 이미 익명성을 쓰고 있는 것 자체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저희는 지금 은연 중에 다 사람이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홍채를 인식을 해서 등록을 해주면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인공지능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개발하면은 목적에 맞춰져서 두 개를 같이 샘 알트먼이 이제 런치를 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홍채를 등록하면 오브에 등록하면 줍니까? 그 월드코인을? 월드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개에 지금 한 8달러 정도고요. 8달러? 홍채, 몇 개를 줘요? 우리 홍채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이게 이제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 예. 일주에 세 개씩 주다가 요즘에는 2주에 세 개씩 주는 걸로 알고 있고 2주에 세 개씩. 그리고 총 받을 수 있는 양은 120개. 120개.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거고요. 홍채 인식을 하면 이제 요거를 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뭐 코인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이 금액은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월 달에 한참 열심히 국내 투자자들이 또 이제 홍채 인식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곳이 한 10곳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월드코인 자체적으로 이 등록 기기를 수거해 갔다고 해요. 가져갔다고요? 네, 저도 이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오늘 아마 그 개인정보인가요? 거기서 지금 조사를 나온다라는 얘기가 결정이 됐고 아마 3월 초인가 2월 말인가에 이 기기를 다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월드코인 받기 위해 홍채 등록을 하고 싶어도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 그런 아마 3월 말 정도에 다시 이제 기기를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 샘 올트먼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 올트먼 테마주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샘 올트먼은 사실은 그 월드코인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없다? 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샘 얼트먼이 만든 것은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소라가 나왔을 때도 가격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 소라라는 것의 데모 버전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 서비스이자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정말 미래가 될 수 있겠네. 이 사람이 그리는 생태계가 정말 그럴싸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이제 월드코인이라는 가격에 코인의 가격에 예. 반영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월드코인 저는 그걸 이제 걷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홍채 인증을 하더라도 이게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사기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좀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고도 하라고 하면 네. 이게 한번 갔으면 걔네들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우리 거를. 네, 그렇죠. 이게 저의 개인 정보를 개인 홍채에 대한 정보를 네.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근데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홍채 내놔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줄지 말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좀 두 분 다 걱정을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홍채를 이미 팔았는데. 맞어요? 월드코인 받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또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초기에 굉장히 그 인식을 했고요. 네. 저의 개인 생각은 네. 이 홍채를 통한 어떤 인증, 그러니까 암호 해독? 요게 네. 이미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에서 2017년에 도입을 했었는데 해킹으로 네. 뚫렸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인식이 굉장히 용이한데 네. 홍채는 그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광학 네. 그 장치만 봐도 그리고 빨리빨리 안 돼요. 한 몇 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식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홍채 같은 경우는 결국에 눈의 이미지인데 지금 생성 AI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눈 같은 홍채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하면 수천 장, 수만 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탈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는 맞지만 사실 인증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증수단은 부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우려가 네, 우려는 안 적다고 된다. 우리 김 대표께서는 보시는데 네. 우리 강 대표께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많이 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월 말에 다시 오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폭주, 질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